산행 중에 이곳은 소나무들이 참 많고 솔잎이 떨어져 가지고 꼭 송이버섯이 나올 자리같이 느껴집니다. 헌데 누가 이 나무에다가 비닐이 조각을 이렇게 묶어놨습니다. 해서 이 밑에 배낭 내려놓고 앉아서 서서히 둘러보니까 이렇게 누가 뽑아보고 그냥 버리고 갔습니다. 여기도 이렇게. 이제 지금은 낙엽처럼 색깔이 짙은 색이라서 거의 보이지가 않는데, 아, 여기도 있네요. 요 솔잎 사이에. 이쪽에도 있고, 이쪽 주위에 군데군데 이 주위 일대에 이게 많이 올라오고 있는 버섯들입니다. 이쪽에도 보면은 솔잎 사이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, 또 저 밑에나 이 주위에 이 군데군데 올라오는 버섯들입니다. 이쪽에도 이렇게 솔잎 사이에 이렇게 올라오고 군데군데 이렇게 올라옵니다. 저기도 있고. 이렇게 올라오는 이 버섯은 다시 처음 본 자리로 다시 와가지고 이 버섯이 지금은 색깔이 이렇게 짙은 연기에 그을린 것 같은 색깔을 하고 있죠. 이런 것은 벌레들이 벌써 맛을 봤고. 하나 따보겠습니다. 갓 윗면의 색깔이고, 대의 모습입니다. 대가 오돌토돌하니 이렇게 그물망처럼 생겼고, 그물버섯 구멍이 뽕뽕뽕, 그물버섯 종류입니다. 이게 여름철에는 전체가 노랗게 둥근 산으로 올라옵니다. 한데 대가 그물망이 있습니다. 이게 노란 대망 그물버섯인데 갓 윗면 색깔이 여름철에도 이렇게 연기에 그을린 것처럼 이런 모습을 하다가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을이 접어들면서 색깔이 전체적으로 더 짙어지면서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. 또 어떤 것은 부패해 가지고 이제 시들어가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. 이 노란 대망 그물버섯은 이 식용버섯입니다. 이건 어떤 분이 따가지고 그냥 모르니까 그냥 버리고 갔습니다. 이 노란 대망 그물버섯은 식용버섯이고, 이 요리에서 드실 때는 끓는 물에 삶으면은 이 노랄 때는 색깔이 많이 우러납니다. 그럼 물을 버리고 찬물에 한 두 번 헹궈서 참기름 소금장에 숙회처럼 찍어서 먹어도 맛이 일품입니다. 근데 어떤 것들은 가끔 약간의 쓴맛이 있는데 그렇게 쓴 것은 그렇게 크게 뭐 걱정하지 않을 부분입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이거 맛을 봐봤는데 그런대로 먹을만 합니다. 또 이 옆에 거 보겠습니다. 이것도 솔잎 사이에서 올라오는데 이제 벌써 이 다 녹았습니다. 이런 것은 이제 썩어가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여름철에 노을했다가 약간 연기에 그을린 것처럼 갓 윗면이 그랬다가 이제 가을이 되면은 이렇게 이제 시들어가고 이제 부패해져 가는 그런 때입니다. 이쪽에 것도 이렇게 있고, 또 여기도 이렇게 있습니다. 이것은 벌써 이제 상했습니다. 야, 이제 시들어가고 있다 그 뜻이죠. 저 앞에 것도. 근데 이 주위에 이렇게 참 많이 군데군데 많이 퍼져 있습니다. 해서 저 비늘이 표시를 해 놓은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반으로 갈라봤습니다.
올해는 뭐 능이버섯도 그렇고 일반 식용버섯들도 이 산에 다니면서 봐도 참 보기가 귀합니다. 근데 뭐 굳이 꼭 버섯도 보면은 좋지만은 또 못 보면은 그냥 산행하고 운동 건강 챙겼다는 그런 편한 마음으로 임하면서 이 오늘은 이 맛있는 식용버섯 노란대망 그물버섯 소개했습니다. 그리고 조금 옆에 내려오는 길에 이 앞에 이렇게 꽃을 피우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. 분홍색의 꽃을 이렇게 피우고 있습니다. 이게 바로 산부추입니다. 집부추하고 다른 것은 이 산부추는 뿌리를 캐보면은 작은 그 팥뿌리처럼 생겼습니다. 그리고 꽃 색깔은 이렇게 참 예쁜 꽃 색깔을 하고 있습니다. 이 산부추는 부드러울 때는 부추처럼 다양하게 식용하고 또 전초는 약재로 사용하는 산부추입니다. 참 꽃이 예쁘게 피우기 시작합니다. 그리고 이거 산부추 찍으면서 보니까 이 앞에도 또 이렇게 거미줄이 있네. 이 앞에도 아까 전에 그 버섯 쥐입니다. 여기 바위 옆에 이 버섯도 올라오고 있습니다. 이제 곧 이제 시들어 부패해 가고 있습니다. 대가 이렇게 그물망이 있는 이게 노란대망 그물버섯인데 이제 이게 완전히 이렇게 성숙하고 이렇게 가을에 이제 시들어가고 나면 이렇게 짙은 색으로 변합니다. 또 조금 내려다 보니까 이 나무가 있습니다. 이 나무는 쌀이나무 종류인데 특징이 일반 쌀이나무는 이렇게 껍질이 벗겨지지 않는데 이것은 껍질이 벗겨집니다. 이게 껍질이 벗겨지는 이 쌀이나무가 조록쌀이나무입니다. 조록쌀이나무의 특징이 이렇게 껍질이 벗겨지는 것, 이게 특징이고 쌀이나무 중에서 가장 일찍 꽃을 피우는 게 바로 이 조록쌀이입니다. 이 조록쌀이는 이 약재로 이 줄기나 뿌리, 전초는 약재로 사용을 합니다. 뼈 건강에 특히 좋습니다. 무쇠 같은 이 뼈 근육 건강에 좋은 이 조록쌀이입니다. 그 외에도 다양한 효능이 있습니다. 가을 잎의 모습입니다. 저게 바로 조록쌀이입니다. 이 조록쌀이 또 밑에는 이 국수나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. 이 국수나무도 이 봄철에 부드러운 어린소는 데쳐서 나물로 해서 먹고 약재로 사용을 하는 국수나무인데 이렇게 꺾어보면은 바로 꺾이지 않고 껍질이 있습니다. 속에 국수 면발처럼 생겼다 해서 국수나무입니다. 이 국수나무도 약재로 사용을 하는데 특히 천연 인슐린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서 혈당 조절에 아주 좋은 효능이 있는 국수나무입니다. 지상부가 시든 이 가을, 겨울철에는 이 줄기와 뿌리를 채취해서 말려가지고 다려서 차처럼 복용하면은 혈당 조절, 그 외 다양한 효능에 좋은 국수나무입니다. 산에서 내려오면서 이쪽에는 소나무들, 솔밭들이 참 많습니다. 서서히 이 산에서 내려가겠습니다.